나야, 오빠. 열매야, 너 어디야? 너 오늘 집에 빨리 들어와야겠다. 야, 전기가 다 나갔어. 아, 그래. 마당에만 전기가 안 떴어. 아, 빨리 들어와. 아, 뭐 하길래 이렇게 늦게 다녀? 몰라. 다른 데는 다 꺼졌는데 어떻게 마당에만 불이 들어와? 야, 전기 배선이 다르니까 그렇지. 바보냐? 지하에 물 차서 그런 거 아니야? 몰라. 불 꺼져서 못 내려가. 후레쉬라도 들고 내려가 봐. 야, 너 지하에 물 찼으면 감전될지도 모르는데 나 위험한 거 생각도 안 하고 넌 네 편한 대로만 맨날. 어이, 깜깜한 집에 혼자 두기 좀 그래서요. 생각보다 강한 애입니다. 저한테는 항상 걱정되는 사람이거든요.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자면 안 돼? 안에 들어가 봐. 완전 찜통이야. 전기 나가가지고 에어컨도 안 되고. 그럼 어떡해? 사람은 셋이고 텐트는 두 갠데. 어떡하지? 오빠랑 잘래? 둘이서? 미쳤냐? 전 괜찮습니다. 아, 여기가 무슨 군대입니까? 남자끼리 같이 자게. 아, 이젠 정말 불안해서 못 가겠는데요. 제 마음 이해하시죠? 솔직해서 좋겠다, 넌. 텐트 2인용이잖아. 이게 여자랑 자는 2인용이지 남자랑 자는 2인용이냐? 아, 저 진짜 괜찮습니다. 이건 내 텐트니까 그쪽한테 선택권이 없어요. 그럼 어떡해? 오빠 혼자 잘래? 아니, 뭐 그래. 뭐 군대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 같이 자는 수밖에. 재밌을 것 같은데? 신지훈, 송서 별만 예쁜 줄 알아? 앞 거는 이 속상 커플. 웃을 때 너무너무 귀엽다. 그리고 엉덩이. 엉덩이가 진짜 섹시해. 저게 뭐 대단한 엉덩이라. 얼마나 긴지 알아? 신지훈 손가락만 보면 난 가슴이 이렇게 콩닥콩닥 한다니까. 죄송해요, 아침부터. 아무렇지도 않지 왜? 안녕히 가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지윤 씨, 오빠. 평화로운 아침이다. 일어나. 잠깐 차단기가 내려가서 누전된 거라던데? 원인은? 찾았어? 글쎄, 잘 모르겠다던데? 응! 오후에 나갈 건데? 잠깐만. 잠깐만, 나 파일 하나 보내야 돼가지고. 나 물 한 잔만. 밉다. 먹고 있어. 2층 좀 갔다 올게. 아! 아! 열매야! 괜찮아? 아파. 미웠다. 너무 미워서 달려가고 싶지 않았다. 움직일 수 있겠어? 아, 진짜. 일단 절로 좀 가자. 그래서 나는
적구를 봐야 해. 조심. 어디 보자. 괜찮은 것 같아.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볼까? 가서 엑스레이 좀 찍어보자. 괜찮아, 지은 씨. 정말 괜찮겠어? 지난 시간, 열매는 나로 인해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. 그러니 지금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 아주 공평한 일이라 생각한다. 나의 이성은 그걸 안다. 그러나 그리고 내가 의자 밀어놓고 다니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? 애가 지나치게 털털해. 생활습관도 엉망이고 문제가 많아. 한두 번 넘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못 고치냐? 넌도 아파봐야 돼. 그래야 버릇을 고치지. 못됐어 진짜. 병원 가자. 업혀. 미안하지만 열매가 다친 데는 반대쪽 발목이에요. 이쪽이야. 봐봐. 부었네. 괜찮아, 병원 안 가도. 그리고 나 지금 빨리 파일 보내줘야 돼. 방이 어디야? 데려다 줄게. 아니야, 괜찮아. 좀 아프긴 한데 걸을만 해. 아, 조심, 조심, 조심. 조심해, 조심. 좋아한다면서 어느 쪽 발목이 다친 줄도 몰라요? 넘어지는 걸 못 봐서요. 열매를 잘 보셔야 될 거예요. 긴장을 좀 하는 게 어때요? 긴장이야 뭐 늘 하고 있지만 열매를 믿고 있거든요. 믿음이 힘이 있습니까? 추억보단 힘이 있겠죠?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? 네, 난 그렇게 생각해요. 추억은 과거에 속한 거고 믿음은 미래에 속한 거니까. 난 그렇게 쉽게 과거가 되지 않을 겁니다. 우리는 항상 현재거든요. 열매가 누구 옆에 있든 서로 사랑을 하든 미워하든 적어도 과거는 되지 않을 겁니다. 과거는 신지훈 씨가 될 수도 있겠죠. 아마도 그럴 겁니다. 그래서 그 여자랑은 어떻게 됐어? 그게 뭐 중요한가? 뭐야? 사귀었어? 아니, 사귀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잠깐? 얼마나? 뭐 1년? 와, 신지훈은 잠깐 1년이구나. 어? 많이 좋아했어? 아니, 조금. 아니, 진짜 조금. 예민한 부분은 알아서 생략하거나 조심스럽게 피해가기도 한다. 얼마나 풀었던지 완전 다 떠내려고 하게 생긴 거야. 신발까지 잊어버리고. 아, 어떻게 건넜어? 내 자서전의 주요 등장인물은 당연히 윤석현이다. 그냥 친구가 업어줬어. 신발은? 찾았어? 어, 친구가. 그 친구는 누군데? 그냥 친구. 어릴 때 이야기를 하면 윤석현 이야기를 뺄 수가 없다. 자, 이제 이 흉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. 어떻게 하다가 다친 상처야? 전부터 묻고 싶었는데. 윤석현 때문에 생긴 상처다. 그냥 다쳤어. 말 안 할 거야. 별게 아니니까. 너 계속 그 남자에게는 빼놓고 한다. 이름 말하지 않은 친구는 다 그 친구야? 난 그렇게 쉽게 과거가 되지 않을 겁니다. 열매가 누구 옆에 있든 서로 사랑을 하든 미워하든 적어도 과거는 되지 않을 겁니다. 과거는 진지훈 씨가 될 수도 있겠죠. 아마도 그럴 겁니다. 그 사람 얘기를 좀 제대로 해보는 건 어때? 좀 제대로 들어봐야겠어.
그 사람이 네 옆에 있으니까. 남자들한텐 여자의 과거가 그렇게 중요해? 과거라서가 아니라 현재니까 물어보는 거야. 알고 만난 거잖아. 왜 마음이 바뀌었는데? 앞으로도 너랑 그 사람 완전히 남남이 될 것 같진 않으니까. 몇 번의 서툰 연애로 내가 배운 것은 연인들이란 한 가지 이유로 싸우기 시작해서 결국 그 이유로 헤어진다는 것이다. 이 손도 그 사람이랑 관련 있는 거야? 맨날 이걸로 싸울 거지? 확실하게 해야겠어.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지윤 씨가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싫어. 지윤 씨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. 지윤 씨도 그거 안다고 생각해서 만난 거고. 근데 지윤 씨가 자꾸 그 사람 신경 쓰면 난 더 이상 지윤 씨 못 만나. 이럴 거면 헤어지는 게 나아. 마지막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았다. 들을 때마다 좋기만 한 음악은 없다. 어제까지 좋았던 음악도 기분에 따라 오늘은 싫어질 수도 있다. 음악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변하지 않고 영원히 좋아한다는 게 가능하긴 할까? 신지훈과는 조금 다를 줄 알았다.